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저희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고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외부 공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단독주택 리모델링이다라고 하시면 대부분은 이제 실내 구조 변경이라던가 증축, 개축, 수선 등을 좀 생각하실 텐데요. 우선 크게 놓치는 것들이 건물 외부 공사예요. 그 건물 외부 공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처음에 업체들과 인테리어나 건축 회사들과 미팅을 하는 단계에서 고객님들께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실제 누락돼서 추후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게 외부 공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례를 통해서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외부에 어떤 요소들을 공사할지 혹은 안 할지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라기보다는 공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공사를 해야 되는 영역을 세분화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고객님들이 처음 상담을 오시면 크게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 두 가지로 우선은 구분을 한 다음에 우선 외부적인 요소는 좀 구분을 해서 고객님들께 여쭤봅니다. 실제 리모델링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보통 그런 거는 알아서 제안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게 고객님들마다 원하시는 건축물이 다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상황 상황에 맞춰서 제안은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나 그 건물의 컨셉 방향은 고객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처음에 공사의 범위 정도는 고객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하는데요.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우선 건물의 외부, 그러니까 외장이라고 보통 많이 말하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외부에 미장스톤이라고 하는 재료를 썼는데 저희가 쓴 건 아닙니다. 이 공사 전 사진을 첨부해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미장스톤이라는 게 되어 있었고 저희는 후에 후작업을 좀 더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 건물 외부에 바로 보이는 이 외벽재, 외장재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할지 안 할지 거기에서 조금 더 하위 카테고리로 들어갈 경우에는 외장 공사를 하면서 외단열 공사를 할지 안 할지 정도는 꼭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외장에 대한 것들은 공사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붕입니다. 현재 여기 지붕 같은 경우는 저희 보시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박공 형태의 지붕이라서 기존에 워낙 지붕 공사가 잘 되어 있어서 저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평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지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끝머리에 있는 기와라던가 혹은 난간 공사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될 수가 있어서 우선 지붕 공사를 할지 혹은 뭐 지붕의 재료를 현재 그냥 일반 칼라강판에서 징크로 바꿀지 아니면은 스페인 기와를 설치할지 등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외부적인 요소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장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지붕,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바로 눈에 보이는 담벼락입니다. 지금 현재 이 청운동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담벼락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이고요. 그 측면에 있는 건축물하고의 경계, 그다음에 바로 옆면에 있는 경계.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을 보면은 건물의 대문이라고 해서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이렇게 대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앞쪽 대문은 주차 관계 때문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벼락을 철거하고 다시 할지 아니면 저희처럼 단순하게 페인트 정도 칠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이 현장엔 없는데 대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담벼락이 있었다면
여기 이제 대문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대문의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서 역시 대문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요소가 바로 마당입니다. 마당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물과 담벼락 사이의 공간도 있고요. 마당이라고 정의를 딱 내릴 만한 곳이 여러 곳이 있겠으나 이번 현장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가 보여지는 이 바닥면이 전체가 다 마당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현재 저희는 이제 콩자갈 수지 작업을 했는데 이런 마당 공간 특히 이제 많이 신경 못 쓰는 구간 중에 하나가 이런 곳들 이제 좀 취약한 부분들이죠. 외벽 저희 외장재 건물과 옆집과의 인접대지 선에 있는 담벼락 사이에 있는 이 공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감을 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재료는 어떤 걸 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마당까지 이야기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요소는 바로 주차장입니다. 이제 단독주택, 특히 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 공간을 만약에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차 라인이 그려지는 이 구간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콘크리트나 몰타를 타설하고 그 위에 주차장 라인만 그릴지 저희처럼 이렇게 블럭을 깔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건물 측면이나 전면부에 이런 조경을 할지 여부.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공사해야 되는 범위를 좀 결정을 해야 된다. 크게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선 외부적인 요소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외부적인 요소는 크게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외장재, 그 다음에 지붕, 세 번째 담벼락, 네 번째 대문이 있다면 여기 현재 대문이 없습니다만 대문, 다섯 번째 마당, 여섯 번째 주차장, 일곱 번째 조경. 이렇게 크게 일곱 가지 요소를 저는 나누고 있고요. 이 일곱 개의 구간들에 대해서 그 마감재를 어떻게 할지도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특히 외장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드라이비트, 스타코, 미장스톤 이런 이제 외부 단열을 하면서 쉽게 미장을 해서 도장하는 작업이 가장 저렴하긴 한데 요즘 화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여서 쉽게 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재료를 쓰는 이유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장에 쓸 수 있는 재료는 정말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나중에 외장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의 그 큰 요소들을 7가지 정도 정리해드렸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선은 그 다음 하위 카테고리 되게 소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왕 말씀드린 김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외부에 현재 저희는 계단이 없는데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 외부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계단을 설치할지 혹은 그 설치를 안으로 할지 밖으로 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조명을 넣을지 안 넣을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몇 개의 조명이 건물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할 때 비용이 그렇게 크게 추가되진 않기 때문에 외부의 조명은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조명과 그 다음 중요한 게 우수매놀입니다. 우수매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물 외부에서 지붕에서 이제 비가 오면 지붕으로 떨어지고 그 지붕에 물이 일정한 공간으로 모여서 건물 측면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배관들을 우수 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건물 측면에 이렇게 배관이 내려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배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닥 하위 부분에 정확하게 그 물이 빠지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 배관 같은 경우도 외장 공사를 하면 당연히 하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노후도에 따라서 공사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수 매놀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현장에 전체적인 바닥의 경사도가 좋아서 보시면 별도의 우수 매놀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도심에 있는 평평한 바닥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물이 마당에 고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 취약한 부분에 우수 맨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수 맨홀이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 바닥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집 그 마당의 일부 구간에 만들어 놓으면 좋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정화조인데요. 그 건물이 좀 오래된 노후된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공사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 구청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 공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꼭 수도꼭지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도 여기 조경한 구간 끝부분에 이렇게 수도꼭지 하나 정도를 만들어 놨고, 그래야 여기 주변 이 건물의 마당이라던가 주차장 같은 곳을 좀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세차하기도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외부용 콘센트, 그래서 건물 외부에 콘센트를 만들어서 혹시나 외부에서 전기를 쓸 일이 있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 여기 현재 콘센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이제 비에 맞지 않는 구간이어서 현재 이렇게 일반 콘센트를 다 달아놓긴 했는데 고객 입주 전에는 아마 방수 콘센트로 변경을 해놓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외기 위치. 보통 이제 에어컨을 놓는다고 하면은 보통은 지붕에 올리거나 마당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보시면은 건물 측면에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를 놨죠. 그래서 이 실외기 위치도 담벼락 사이에 놓을 건지 건물 뒤에 놓을 건지 혹은 옥상에 놓을 건지 등등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건물이 있는데 입구 쪽에서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처럼 이제 위에 베란다가 생겨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런 이제 처마나 혹은 어닝 같은 것들을 설치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소가 이제 도시가스 배관인데요. 도시가스 배관이 현재 저희는 건물 뒤에 측면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것도 이제 건물 외부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건물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요소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건축가들과 혹은 이제 건축회사 담당자분들과 협의하셔서 공사 여부를 결정하시고 그것이 견적에 반영된 견적서를 토대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셀프로 공사하거나 직영공사를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항목들을 다 체크하셔서 공사하는데 나중에 또 다시 막 뒤엎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뒤엎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현재 여기에 있는데 수도꼭지를 예상을 못했어요, 만드는 걸. 그렇지만 저런 공사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설비공사라는 것을 할 때 보통 온수와 냉수배관을 할 때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다 해놓고 이렇게 조경까지 다 해놨는데 물이 없네 하고 수도꼭지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바닥을 다 철거하거나 뭐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마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래도 집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집을 짓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이해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부시고 이제 새로운 창작을 통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히 체크하셔서 그 부분들을 공사할지 혹은 안 할지, 그 다음에 한다면 무엇으로 할지를 다 정하고 공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건물 외부 공사를 할 때 체크해야 될 리스트라고 정리를 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청운동 현장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